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신발들 중에서 근 1년 동안 최근에 좀 많이 신었다 생각했던 그런 운동화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제가 또 거의 남편이랑은 뭐 어릴 때부터 신발 새끼로 살아가지고 20대 초반에는 좀 튀고 특이하고 그런 신발들을 더 좋아했다면 요즘에는 클래식하고 좀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그런 살짝 포인트가 되는 운동화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느 코디에나 잘 어울리는 신발, 그리고 진짜 편안한 신발,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최애 신발, 뭐 이렇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포스류. 제가 다른 영상에서 포스들만 좀 메인으로 다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포스 좋아하시면 그 영상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있고. 일단 포스는 진짜 베이직해요. 정말 베이직하고. 이 에어포스 올백은 무조건 하나는 갖고 있어야 하는 그런 신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진짜 믹스매치하기에도 너무 좋은 신발이라는 생각을 해요. 수트에도 잘 어울리고, 코트, 뭐 자켓 진짜 잘 어울리는 곳이 많은 그런 신발입니다. 그리고 너무 올백이 심심하다 하면 이런 것도 있죠. 뱀피포스. 포스는 이렇게 수우시에 좀 포인트가 되는 모델들이 많아요. 뭐 힐컵이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좀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진짜 예쁜 신발. 아, 이거야말로 저의 최애. 지금 갖고 있는 포스들 중 완전 최애 포스라고 할수 있는 꼰대가루선 포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무난해 보인다 싶은 모델인데, 자세히 이제 뜯어보면 좀 포인트가 있는 그런 신발들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완전 오지. 딱 오지 느낌 물씬 나죠? 그리고 미드솔 부분이 약간 변색된 것 같은 이런 컬러로 나와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더 끌렸다고 해야 되나? 신발. 그리고 맥스? 맥스류? 일단 맥스는 이렇게 세 가지. 맥스도 진짜 종류가 많잖아요. 진짜 많은데 저는 원 좋아하는 편이고 98 좋아하는 편입니다. 맥스원. 얘도 진짜 제가 오지 컬러라서 좋아하는 신발이고, 그리고 이거 주얼. 얘는 뭐 편하게 볼록이라고 할게요. 미니한 수우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잘 가지고 있는 신발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런 것도 진짜 코디하기 어렵지 않거든요. 뭐 블랙 데님 아니면 뭐 청바지, 슬랙스 다잘 어울리는. 아, 근데 특히 맥스는 그런 긴 바지보다 좀 양말 신고 반바지에 코디하는 게 훨씬 예쁩니다. 뭐니뭐니 해도 진짜 많이 신는 신발은 요 맥스 98. 요 신발 진짜 많이 신었어요. 느껴지시죠? 더러워. 제가 또 약간 이런 컬러를 좋아해요. 완전 화이트보다는 좀 크림 컬러. 아니, 그리고 여기 새끼 수우시 너무 귀엽죠? 진짜 요런 포인트가 사실 딱 끌리는 그런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맥스가 하나가 더 왔는데, 카시나 맥스가 당첨이 돼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무슨 키링 같은 것도 달려 있고, 탭에 카시나라고 써 있고, 이 옆에 새끼스옷이 너무 귀엽게 들어가 있고. 아, 그리고 진짜 대박인 건 탭이 나무예요. 나무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진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여름이나 가을에 신어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컬러링 자체가 약간 톤이 다운되어 있는 톤이어서. 그리고 다음은 이제 좀 콜라보류들. 나이키랑 언더커버가 콜라보했던 제품이고, 얘도 진짜 명작 중 하나죠. 여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신발이고, 수우시가 이렇게 반쯤 잘린 이런 모양도 너무 예뻤고, 또 요거 레터링. 이 미드솔의 레터링도 진짜 한몫했던 그런 신발이에요. 얘는 나이키랑 오프화이트가 콜라보한 줌플라이 머큐리얼.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얘는 완전 가벼워요, 완전. 이런 서클 그래픽이 너무 예뻤고, 특히 이 힐컵에 약간 형광 옐로우 컬러. 딱 뒤에서 보면 이 부분이 딱 부각되니까 이 부분 예쁘고, 이 신발은 대부분 양말이랑 스커트 그렇게 코디하거나 뭐 원피스에 코디를 한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코디를 많이 했었죠. 진짜 최애. 나이키랑 꼰대가루송이 콜라보한 푸스케이프.
원래 이 푸츠케이프 모델 자체가 진짜 예쁜 신발이에요. 그리고 여기 딱 CDG 써있고. 이게 화이트였다면 안 샀을 것 같아요. 로고가 또 이렇게 블랙이라서 딱 보일 듯 말 듯. 딱 신었을 때 신발에 막 힘 주는 느낌보다 딱 느낌 있는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그런 느낌이라서 좋아하는 신발입니다. 요 사카이 콜라보도 진짜 좋아하는 그런 라인이고, 이 신발 같은 경우는 나이키에서 나온 모델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제 동생이 커스텀을 해요.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받은 신발이었어요. 커스텀은 진짜 딱 나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신발이라서 진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기념 있게 갖고 있기 좋은 신발이고, 와 요거는 제가 진짜 당첨됐을 때 소리를 질렀나?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았던 그런 신발 중 하나예요. 진짜 얘는 잘 만든 신발이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편한 신발, 발이 너무 편하고 약간 이런 신발들 위주로 보여드릴까 하는데, 편한 신발들이 진짜 많다. 왜냐면 발이 진짜 편해야 돼요. 이게 어릴 적에는 발이 불편해도 그냥 마냥 신었는데 이제는 발이 편한 게 최고예요. 먼저 이 신발 LD1000, 얘야말로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 뚱숱이 너무 귀엽죠? 진짜 가볍고 거의 신발을 안 신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신발이어서, 완전 편한 신발 찾고 계신다면 이 신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신발 요즘 제가 러닝할 때 많이 즐겨 신고 있는 신발인데 이 신발도 정말 편해요. 컬러웨이가 또 예뻐가지고 실버에 블루 포인트라서 약간 아식스나 뭐 살로몬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이키에서 약간 이 모델도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편한 거로는 또 최고봉 뉴발란스. 처음 다른 브랜드가 나온 것 같아요. 계속 나이키만 소개하다가 뉴발란스. 얘는 992고 얘는 993. 이 993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모델이죠. 저는 네이비 컬러를 구매를 했었어요. 진짜 데일리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 중 하나고, 근데 저는 이상하게 993보다 992에 좀 더 손이 많이 가는 편이에요. 제가 진짜 출근할 때 많이 신는 신발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신발장에 서가지고 오늘 뭐 신지 했을 때 신발 고민하기 싫을 때 그냥 냅다 여기 발 넣고 가는 거죠. 그 정도로 여러 코디에 잘 어울려가지고 거의 고민하기 싫을 때 이 신발 진짜 많이 신는 편. 그리고 컨버스 이렇게 세 가지. 컨버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컨버스를 꼽으라면 저는 이거. 이게 언더커버랑 콜라보를 했었던 모델이에요. 이게 진짜 예쁜 부분들이 많은데 이 앞에 이렇게 달린 거랑 지퍼가 달려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같이 다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 신발. 아, 이 신발은 컬러만 봐도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신발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컬러고, 이런 신발이 이제 데님이랑 코디하면 진짜 끝장나고, 뭐 사실 데님뿐만 아니라 여러 코디에도 다 잘 어울리는 그런 신발이죠. 얘는 너무 더러워서 제가 소개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꼼데가르송 컨버스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진짜 많이 신었던 신발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런 신발은 좀 이렇게 더러워져야 또 그 멋이 있기 때문에 닦지 않고 신고 있어요. 그리고 반스. 반스는 올드스쿨 뭐 어센틱 다 신어봤는데 저는 이 신발이 가장 좋았던 신발이고, 얘는 반스 올드스쿨 볼트 라인이에요. 이것도 진짜 산지 오래됐는데 이 신발이 예뻤던 이유는, 이 앞부분 보시면 살짝 오버솔처럼 되어 있거든요. 도톰하게 올라와서, 그래서 진짜 예쁜 신발인 것 같고, 이 신발도 제가 소개한 지는 얼마 안 됐긴 했는데 제가 진짜 아끼는 신발이 됐고, 아까워서 얼마 신지 못했어요. 아직 한 3번? 4번 정도 신었나? 딱 진짜 비즈빔 하면 떠오르는 그런 신발 모델이고, 너무 예쁜 신발.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가장 많이 신었던 그런 신발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고, 제가 또 신발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발은 아마 계속 구매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신발 사면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보신 신발들 중에 뭐 구매에 좀 고민이 되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답글을 달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